정. From Hun Min Suk. 민희. Gentlemen on this side. 베트남. 나 어떡해. 오늘은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으며 독보적인 배우로 자신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유준열 배우를 탐구해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사범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던 중 너무 졸린 나머지 서서 공부하려다가 선체로 2시간이나 기절한 적이 있었고 그날 이후 공부를 접고 연기 연습에 매진해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우선 그의 대표작 응답하라 1988로 가보겠습니다. 까칠하지만 속 깊은 정환을 연기합니다. 뭐? 진짜 가지가지 한다. 나 한복으로 바뀌었는데 어때? 야 아무것도 하지마. 그게 제일 나. 야, 통닭 좀 먹어. 괜찮아. 너 또 중국까지 언제 오냐? 한 병만 뿌려오라고. 그걸 왜 태기한테 시켜? 내 중국 갔다 오면 항상 비싼 술 받는단 말이야. 이번엔 아빠 드리지 말고 우리한테 넘겨라. 야, 너 이따 점심 때 알지? 또 뭐? 축구 새끼야. 나 미친 게 나면 안 해. 괜찮아, 그냥 착해. 뭔 근거로? 담배 안 펴. 그럼 착한 거냐? 응. 선우야, 선우야. 아, 너 없으면 꿈을 누가 넣니? 누가 넣니? 선우야, 죽여버린다. 캐릭터를 위해 살을 찌웠다고 합니다. 오늘 영화 몇 시? 네 시. 미친 새끼야. 그래서 수업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너 새끼 미친 개새끼. 어, 정 회장. 이건 뭐냐? 빼, 이 새끼야. 빼라고, 새끼야. 빼라고. 다음 시간 교련이야? 뭐 다음에 보자. 죽는다. 어, 떨어졌다. 야, 이거 잠깐 빼면 안 되냐? 아빠 유품인데 어떻게 빼냐? 외모 빼 알았다가 하고 잠깐 뺐다 다시 하면 되지. 답답한 새끼. 야, 형 그게 아니고요. 조용히 해라, 너. 오디션을 보러 온 그의 손에 신원호 PD가 원석이라고 써줬다고 합니다. 빼라고, 이 새끼야! 선 아버지 건데 유품으로 주신 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버지 없다고 유세했더냐 이 새끼야 미친 새끼가 돌았나 말 가려서 이 새끼야 뭐다 너 목걸이 어떡하냐 그래 안 하면 되지 너 얼굴은 어떡하냐 네 걱정이나 해 이모 라면 세 개요 니들은 여기까지 웬일이야 우리 학교 와도 가깝거든 정팔아 떡볶이도 시킨다 정팔아 우리도 시킨다 야 좋다는 뜻이야 어이 특공대 조용히 해 누가 특공대야 지도 바로 돌아보지 않았냐? 라면 나왔어 예 덕선아 라면 먹을래? 하나 줘 야 안 먹어 먼저 갈게 우리 정팔이가 계산 다 했어 뭘 얼마나 처먹은 거야 원래 그는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잘 못하는 편인데 정환이는 잘 이입됐다고 합니다 니들 내일 수학여행인가? 웬일이야 니가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경준해 너 부럽지? 그러니까 내가 학교 관두지 말라 그런 거야 정팔아 태기 작년에 1억 벌었다 나 경주 안 가봤지? 응. 너 내일 대구 어디서 한다 그랬지? 동경. 야 김정발! 이따 방까지 좀 갖고 있어. 우리 좀 이따 가방 검사야. 야! 정발아! 야 국선아 잠깐 일로 와봐. 빨리 줘. 뭐 계속 잘래? 양주! 아 맞다. 야! 낮에 분명히 들고 있었는데. 그의 최대 매력은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유쾌함입니다. 어디니? 멀었어. 덕선아, 넌 어딨니? 덕선아, 대답해, 덕선아! 내 이름 부르지 마. 아이씨! 무슨 일이니? 사고 났니? 내려, 어떻게 해, 내려. 어, 괜찮아? 아야, 좀 해봐, 좀. 야옹. 야옹. 야, 야옹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야옹. 두 사람은 여전히 예쁜 사랑 중이라고 합니다. 핏줄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끈으로 팔을 묶었다고 합니다. 소리 낮춰. 어머니, 손 피었는데요. 엄마 이거 어디 신문인데요? 자, 제가 폭발한다.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실제로 두 사람은 라면 광고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엄마, 형 손 뗐어. 내가 못살아 진짜. 아빠 또 연탄 날려먹었어! 그는 라미란 배우가 너무 잘 맞춰줘서 고마웠다고 합니다. 엄마! 제 반바지 못 봤어요? 아이고... 여기 있잖아, 여기. 제 눈엔 안 보였는데... 무슨 만두야? 김치만두. 소주도? 정 원하시면 그러시든가. 억지로 먹어준다. 가시지요!
츤데레 캐릭터를 마츠모처럼 소화하면서 언합류라는 신조어도 탄생합니다. 일찍 다녀.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2년째 고백을 못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고백해. 어? 첫 눈오는 날. 안녕하십니까. 엄마가 오늘 소고기 샀어. 너 요새 통 안 먹더라. 됐어요. 속이 안 좋아서. 예쁘고 지랄 착하고 미친놈. 아. 진짜 배 안 고파? 엄마가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줘? 예, 좋죠. 라면. 라면. 첫눈 오는 날 실제로 라면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뭐야, 형? 내 분신들. 이거는 큐브고, 이거는 대학가요제 LP, 그리고 이거는 형 일기장. 이거 다 넣어줄게. 형은 이제 필요 없어요. 하지마. 실패 확률 3%도 안 된대. 내가 다 찾아봤어. 어렸을 때 심장병 걸릴 확률은 2%도 안 된대. 그래서 형은 그 3%가 너무 무서워. 형, 그 수술 의사들이 눈 감고 하는 수술이래. 동생 오늘 형이랑 같이 잘까? 아니, 그건 좀... 그래, 그건 나도 좀... 형. 커피는 괜찮아. 아이씨, 뭐야. 정환을 연기하면서 굉장히 외롭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전데요. 엄마, 근데 여권 좀 가지고 와보세요. 아, 잠깐만. 여권은 왜? 공문명 좀 불러주세요. 예. 아, 빨리요. 뒤에 사람 기다려요. 정환아, 엄마가 부엌에 국 올려놨다. 이따 다시 통화해. 여보세요? 정환이가. 성님. 빨리 이름 불러주세요. 급해요. 거기 영문명만 빨리 불러주세요. 정환아, 물 올려놨다. 이따 다시 통화해. 엄마. 여보세요? 아, 진짜.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거 빨리 불러주세요. 있잖아, 정환아. 엄마가 영어를 읽을 줄 몰라. 아들, 미안.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 21.7%라는 케이블 드라마 사상 전무한 히트를 기록하면서 데뷔 1년 만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네. 너 앞에서 8년에 사왔어요? 잘 다녀오세요. 엄마 아빠 갔다 올게. 네. 이게 뭐고? 이 당신이 적었나? 정원이가 썼네. 내가 안 그래도 아들한테 살짝 물어보려고 하다가 쪽팔려가지고 말았는데 다 키웠다. 다 키웠어. 내 새끼 다 컸다. 다 나와! 엄마 저 동생 갖고 싶어요. 시끄러워. 가자. 정원이 소원이 한다. 아유. 저 동생 필요한데. 필승! 대본을 받고 자신이 남편이 아닌 걸 알았다고 합니다. 태기는? 온다 그랬어. 그 새끼 또 길 못 찾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바둑을 두는 사람이 길을 못 찾는 게 말이 돼? 아, 저 봐라. 반지 갖고 왔지? 피앙세 반지만 하지. 피앙세 반지가 뭐야? 공사 졸업 반지 있어. 갖고 왔지. 반지 나 줄 거지? 고민 중이야. 난 너 고백하는 거 보고 죽는 게 내 소원이다, 소원이야. 특선아. 그는 실제로 초등학교 때 첫사랑에 실패했었다고 합니다. 올해 졸업할 때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준다. 나 너 좋아해. 좋아한다고. 너랑 같이 학교 가려고 대문 앞에서 한 시간 넘게 기다리고 독서실에서 집에 올 때까지 나도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어. 그 새끼 진짠가 봐. 하루에도 12번도 더 보고 싶고 만나면 그냥 좋았어. 나 너 진짜 좋아. 사랑해. 됐냐, 비웅신아? 뭐가 돼? 이게 네 소원이라며.
야야 뭐야 야 진짜 깜짝이야. 정팔아 나 떨려. 나 너한테 반한 것 같아. 와 나 진짜 감뚝같이 속았어. 친구끼리 무슨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야 사랑해. 야 하나 더 치요. 태기한테 삐삐 쳐라 이태로 오라고. 알았어 정팔아 잘 먹었다. 이 드라마로 제52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신인상을 수상합니다. 그 집에 경찰차가 있던 아버지 또 사고 쳐본 거 아니냐? 덕흥에서는 들깨파이 인자 최조희를 연기합니다. 옛날에 진짜 너랑 나랑 붙으면 누가 이기는지 애들이 막 내기하고 그랬는데 한번 붙을 걸 그랬네. 뭐 그랬으면 내가 이겼지. 그것은 아니지. 한지린 감독은 그의 눈빛을 보고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겼다. 아니, 내가 이겼지. 일어나 주먹으로 붙자. 아 진짜 반갑다. 나도. 근데 그 체육 선생 골치 아프게 됐네. 넌 신경 쓰지 마. 앞으로 더럽고 추잡한 일 손대야 될 때 내가 할게. 이런 일 안 하는 것이 좋아. 아 우리 오야지가 한부장한테 하는 것처럼 내가 너 받쳐준다고. 그 체육 선생은 어떻게 됐냐고? 고자가 되었다. 우린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었다. 징역 1년 6개월 받은 친구를 8개월 만에 빼낼 수도 있고. 상업 영화에서 주요 배역을 맡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야 재수야 우리 촌놈들이 존나게 출세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왕 한번 해라.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까짓 거 다 입으면 되지. 왕 해. 가자! 처남이라는 새끼가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우고 날라버린 것이었다. 이런 걸 누가 해결해? 두일이가 하는 거지. 대체 누가 검사고 누가 건달인지. 하지마! 같이 놀아주니까 형형거리고 X끼가야. 나 서울 정착해 볼면 어떠냐? 내가 언제까지 목포 시다발이 할 수는 없잖아. 이런 취급도 X같고 도와줄 수 있지? 이런 두일이를 막아야 했지만 모른 척했다. 두일이는 미친 듯이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그의 생애 첫 액션 연기였다고 합니다. 두일이는 강남의 거의 모든 세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아무도 그를 건들지 않았다. 아니 모두 다 그를 그냥 두었다. 너무 나대기는 했지만 구속이라니. 구분이 안 되는 게 형사들과 건달들이다. 형사들이면 살 수 있다. 아!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진작 얘기를 하지. 아 됐네. 대주야 나가 믿을 건 너밖에 없다. 나 이렇게 만든 새끼들 싹 다 잡아보려고. 도망다니던 두일은 도망치는 게 귀찮다며 수트 하나를 맞춰 입고 김웅수를 찾아갔다고 한다. 이 영화로 제53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분 신인상을 수상합니다. 싹 다 매겨보라 때까지. 애를 많이 썼기에 엔딩신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나를 지켜주겠다며 웃던 그는 그렇게 떠나갔다. 돈에서는 주식 브로커 조일현을 연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일현이라고 합니다. 얼굴마담은 그냥 계속 내가 해야 되겠다. 부모님 뭐 하시고? 폭분자 농장 하십니다. 코스피 종목 코드 죄다 외운 또라이가 너냐? 아니 뭐 예. 203020 20은 없고요. 010은 한성재가 030은 우리 쇼핑입니다. 알았다. 매일 아침 9시 장이 열리면 브로커의 하루가 시작된다. 브로커가 하는 일은 의외로 단순하다. 고객님이 시키는 대로 주문 넣고 해결시키기만 하면 수수료가 바로 통장에 꽂힌다. 흥분 상태가 끝나고 3시 당장에 나타나는 그날의 성적표. 아니고 쓸개고 다 빼줘서라도 고객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한다. 시나리오가 재미있었고 조일현이라는 인물이 자신과 공감대도 있어서 작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명증권 영업1팀 조일현입니다. 행전자 2만주 시장가로 매세 지금 당장. 못 알아들었다. 35만 한나에 방금 녹음된 거 확인 좀 하시죠. 다섯 번 들었는데도 못 알아들었다. 매수가 맞아. 첫 거래 골인. 왜요? 아니요. 뭐... 야 이 미친 팔렸지 어제 살았어? 내 돈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팀 다음 성과급에서 까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그냥 주문 넣으라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래 누구처럼 1년도 못 채고 잘리고 싶어서 그래. 아이 왜 이렇게 취한 거야 이거. 일어나 집에 가자. 누구신데 지금 알아 말아요. 캐릭터를 위해 주식 투자도 연습 삼아 해보고 주식 브로커를 실제로 만나 인터뷰하며 연구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해 계속. 불편한 데 있으세요? 아니요 너 천배 정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겠냐? 너 부티크라고 들어봤니? 부티크요? 그 양반이 번호표하고 판을 하나 짰는데 그때 내 첫 배당금이 한 8억 정도가 됐었지? 이 시계도 그때 준 거. 나는 그냥 너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할래? 학교에서 유치대 배우가 나오는 영화로 수업을 한 적이 있어서 그를 만났을 때 애틋하고 신기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트리플 위칭데이 하루 전날 전화 한 통이 울릴 겁니다. 꼭 받도록 하세요. 주문만 넣으면 됩니다. 심플하죠? 거래 금액은 총 500억. 이련 씨에게는 최소 5억. 뭐하니? 바빠 죽겠는데 공이나 세고 자빠져 그 브로커란 자식이. 엊그제 보니까 부티크 하나 물어와가지고. 부티크? 예탁금이 얼만데? 뭐 500억? 뭐?
아우 야, 진작 얘기를 하시 그랬어. 오늘 느낌 아주 좋아. 시장 1분 전에 스프레드 매도 주문 13,000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8,000개를 잡아라. 이게 진짜면 누가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주문을 넣는다는 얘긴데. 실적 못 올리면 힘 싸라 그랬지. 어? 어떤 멍청이가 그런 짓을 하겠냐고. 그 중에 8,000개를 잡아라. 클릭하는 순간에도 감정을 담아 연기했다고 합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열어봐. 이거 지금 누구 소리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스프레드를 매수하라고 하셔가지고요. 괜찮은 거겠죠? 어? 있어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왜? 누구 덕인 믿지나 말라고. 하루 만에 주가가 뒤집혔다. 증권사 수수료 때 많이도 떼가네 도둑놈의 새끼들. 3등분 7억. 대박. 뭔 짓을 한 거야? 어? 네? 오 복분자.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주문하는 건데요. 이렇게. 다 봤어요? 네. 캐릭터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눈에 감정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또 모르는 거 있으면 톡해요. 시장이 들썩거리고 패자와 승자가 가려진다. 난 그냥 또 시키는 대로 주문만 넣었을 뿐인데. 이련 씨에겐 12억 정도 떨어지겠네요. 바하마 비밀 계좌 17억 원. 진짜 내 돈이 있는 곳. How would you like to take it? A nice day. From Hoon Min Seok. 혜민이. Gentlemen on this side. 토트넘! 실제로 손흥민 선수와 친하다고 합니다. 아, 우린 좋았네요. 아이, 혜민이인데 해야지. 이거 보시면 연락주세요. 로이. 3박 4일간의 휴가. 내 이름으로 된 배를 타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그런 꿈을 꾸는 사이 여의도에는 피바람이 몰아줬다. 조일현 씨,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원래 브로커들은 일일이 거래 내용을 물어보지 않거든요. 질문을 하면 바로 거래 중단, 고객 이탈. 그동안에 본인 실적이 어떤지는 알고 이럽니까? 무능한 브로커는 실적이 오르면 범죄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회사에서 내린 징벌 차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전에 사기로 한 저녁 오늘 어떠세요? 이 작품을 하면서 영화하는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인생은 길고 즐길 것은 많고 돈은 충분하니까. 그의 공식 데뷔작 소셜포비아에서는 아프리카 인기 BJ 양계를 연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레나가 트위터 뭐라고 싸질러더라고. 하면 개떼처럼 달려들 신발이 지고 현명한 선택인데 나 죽은 사람한테 그래갖고 사람들이 존나 빡쳐가지고 어떻게 신상 바로 털었지. 근데 인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신상 턴다고 하지 않았니? 안 할 거면 누나 먼저 잘게 찌질이더라. 해제도 너무하잖아. 무조건 사과 받아낸다고. 왜? 정의를 위해서. Come back 양계 TV. 우리 때문에 죽은 거 아니라니까. 네, 경찰 관심도 없어요. 지금의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 줄여서 민진사. 힘 좀 실어줘 형들. 우리가 잡는다. 찾아가죠 다 같이 사진 가지고. 지금 물어볼까요? 트위터로. 뭐라? 지금? 네가 한번 보내봐. 내가 장세민한테 보내라고? 아 해봐요 한번 해봐요. 뭐라고 보내는데? 해봐요. 쉴 새 없이 많은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애드립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대박 바로 왔어. 내일 오후 1시 세교텔 앞으로 나오라는데. 됐다. 야, 어떻게 아니 뭘 어떻게 해야 현피 뜨는 거지. 바뀐 거야? 실례합니다. 저 스티스님 일행 계시나요? 아 네, 존재.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 궁금해서 그런데 니들 왜 날 터냐? 당연히 도돌이 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 몰라? 백화 트위터 해킹당했잖아. 그 트윗 그년이 쓴 거 아니라고. 트위터 켜봐. 야, 세로드립이 뭐야? 좋았어. 당시 그는 실제로 치아 교정을 했었고 극중 의상 일부는 실제 본인 소장품이었다고 합니다. 아 씨다. 아 진짜냐?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야? 니들 아니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상 길이가 10분 55초예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선필 하러 왔을 당시 자리를 비우신 멤버가 한 분 계셨죠? 화장실 간다고 하고 살았다가 나타난 게 정확히 15분이거든? 사람 죽여놓고선 처음에 한다는 짓이 뭔 줄 알지? 용민 옷에 손 닦는다. 여기 여기. 어? 용민이가 화장실 간 게 아니라 15분 사이에 미나영 죽이고 왔다고요? 그게 말 돼요? 로봇 소리에서는 인디밴드 보컬을 연기합니다. 씨 없는 딸기 씨. 고독한 기타맨이야 뭐야. 유주 아버님이시죠? 오피스텔. 아 이거 봤다 죽겠는데. 알았어.
유저하고 무슨 사이야? 음악적으로 영감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스치는 사이? 야 스치듯이 한번 맞아볼래? 뭐야 이런 양반. 집을 넘겨받은 거라고요. 갑자기 사라졌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어? 유주 노래요. 유주 정말 재능 있는 애였어요. 네가 걔를 얼마나 봤다고? 20년을 키운 내 앞에서 뭐? 시간 뺏어서 미안하네. 저 기타 가져가세요. 원래 유주 거예요. 글로리데이에서는 지공을 연기합니다. 지공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 시나리오를 읽는 순간 꼭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공이 재수 시작한 거 알고 있지? 네. 조심해서 가라. 높아. 아 뭐해 불났냐? 야 한번 가 씨. 진짜 아픈데 내가 상호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참는 거야. 너 거울은 보고 나왔냐? 야 이래도? 너네 차는 가져나왔냐? 그의 독립 영화 첫 주연작입니다. 훈련 중에 전화기를 켜라? 오리 걸음한다고 세 사람이 되나? 그니까 내 말이. 오랜만에 잘하는 거 한번 하자. 어, 나 다 잘하잖아. 세 사람이 일자. 뭐야? 세 사람 한번 들어줘. 야 임마! 이 장면을 촬영할 때 부끄러워서 혼자 촬영했다고 합니다. 나와 여기서라고. 좋아, 그러면 최대한 빨리 협조해가지고 여기서 나가자. 호황이는 왜 왔어? 친구가 내일 해병대 입대해서요. 훈련소 발에다 준다고 왔습니다. 상호야 가자. 가자. 그는 캐릭터처럼 재수생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 쉽게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동 걸어. 그렇지. 지금 나가봐. 아이 좋대야. 뭐야 신고? 야 용배 신고. 뭐하세요? 야 지나가 나가라. 아이씨. 어른님 어른들 깨구나. 왜 여자를 때려? 이 새끼야. 최정렬 감독은 그에 대해 연기를 창의적으로 표현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며 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근데 도망을 왜 갔어? 사실은 칭찬받을 일인데. 여자가 없어져가지고요. 상우도 훈련소도 가야 됐고요. 애들이 폭행당하고 있는 걸 도와줬다는 사실입니까? 애들이 남편을 죽였다고요. 뭔 말이에요? 조용해. 니들 가만히 있어 임마. 아니 저희가 도와줬잖아요. 야 뭐하고 있어. 빨리 흘러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병원에 확인을 했어. 아니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까가 중요한 거지. 택시 운전사에서는 순박하고 밝은 광주대학생 구재식을 연기합니다. 외국인 예리씨야. Hi. Where are you from? German broadcast. Are you a reporter? Yes. 우리를 찍어주려고 독일에서 기자님이 오셨구만 아니라. So where are you heading now? We go to the hospital. Can I come with you? 내가 바짝 따라갈 테니까 꼭. 그는 이 영화에 참여한 것 자체가 감격스럽다고 합니다. 우리 소식을 알리겠다고 서울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셨은 게 좀 저까지 비켜들 주시란 게. 아 고맙습니다. 옷을 그렇군 덮었산데요. 차에 기스라도 남학생이 수리비 줄 거야. 에이. 캐릭터를 위해 광주 토박이가 구사할 만한 영어 표현을 연구한 것은 물론 전라도 출신 지인과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꾸준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나도 내려가야겠어라. 괜히 나서지 말고 여기 있어. 진짜 저곳에 그냥 보고만 있대요. 어디 그 다음에? 저 양반도 그냥 여기서 찍잖아. 어? 어디 가세요? 어, 뭐야? 안전 가자고 좀. 그러니까 난 위에 있자고 해서 안 했어. 던칸. 안돼. 아저씨. 고장났어? 카센터도 문 닫았을 것인데. 금방 고쳐갔죠. 예? 와 능력 있어. 사모님도 겁나게 미인이시고 엄마타게 갖고 다행히 그 히스 돌아 예전에? 너 또 지난다고 청와대 망아진다요. 불빛이나 가리자는 것이지. 아저씨 뉴스할 시간인데? 송강호, 유해진 배우와 함께 연기하는 것이 버킷리스트였다고 합니다. 민간인 한 명. 예이씨 에이구 씨발 아 왜 틀자고 해가지고.
That's not true. Get back to Japan. My footage will hit the news. 일본에 가기만 하면 뉴스 내보낼 수 있다고. 그리고 또 강주 들어올 때 이아지 덕분에 들어왔다 그러는구만. 두 분도 아주 훌륭하시네. 그냥 진심으로 진짜 잘 부탁한다고. 물파기라도 꿇어야 쓰겠네. 물파가 진짜로 잘 꿇는데. 노래나 한 곡 불러봐. 보컬이 아니라 기타인데. 나 어떡해. 내 학생들이 메모하다가 너 잡으러 오겠다. 너 어떡하냐? 지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노래는 아닌데 이상하게 안 끄는 게 있어. 아, 막내 도련님만 흥판 닮았구만. 아래 이렇게 눈썰미가 없어. 샬라 샬라 땜쌤이? 우리 아니 닮았어. 저기면 방송국 근처인데. 선생님! 시방 방송국 앞으로 애들이 모인다 안아요. 장훈 감독은 구제식 캐릭터의 유준열이 캐스팅 1순위였다고 합니다. 아저씨! 고대님요! 먼저 올라가서 숨어 계셔. 다 없는요. 어딨어? 아까 갈라졌어라. 자신이 광주 학생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연기했다고 합니다. 딱 10가지만 세겠습니다. 이거 달래. 그래 우리가 살아. 줘버리자. 하나. 넷. 다섯. 잠깐만요 잠깐만요. 외국 기자 양반이 여기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영어 좀 해주죠. 살려달라고 할란게. Can you hear me? I can't hold these soldiers. Go now and show the world what's happening in here. 사부 올라가요!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제아를 연기합니다. 야 너 자고 간다며. 내가 언제? 나 바래다 줄 거지? 너 지금 코앞이잖아. 날 풀리면은 오고 밖에서 재워. 가자 가자 가자. 시나리오를 보고 힐링하고 싶은 마음 그 하나로 출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도둑이야! 깜짝 놀랐잖아. 서울에서 먹던 건 나 밍밍했는데. 야 방금 밭에서 딴 거랑 같냐? 이 새끼. 왜? 기특해서. 근데 이 자식이 오빠한테 기특하다고 말이야. 응? 너 이마에 흉터 없어졌네? 응? 토마토 받아먹게 하다가. 어, 맞아! 되게 오랜만에 한번. 자 간다! 아! 그걸 못 받아먹냐? 다 죽었네. 준비됐어. 간다. 가. 자 알아서 하자 한번. 안 해. 간다! 재야 안 나오네? 어 안녕. 너 진짜 파. 너무 추워. 짠! 아 맛있다. 오, 셋이 처음 좀 먹네. 야, 내가 올라간다니까. 네가 내려와 버리면 어떡해? 괜찮아. 실제로 술을 못 마시고 안 마신다고 합니다. 도시에 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 푸른 하늘을 향한 작은 대지의 정령들. 굉장히 멋진 직업을 선택한 것 같아. 닌 왜 헤어졌는데? 그냥 난 여기로 돌아온 거고. 되게 쿨하다. 엄청 울었는데? 진짜? 내가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 뭐라 그랬냐 헤어질 때?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인생은 살기 싫다고? 회사 생활이라는 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 월급날이나 꾸역꾸역 내리면서 사는 게. 그런데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래? 못 믿겠대? 언년인지 모르겠는데 잘 먹고 잘 살래? 뭐라는 거. 당시 그는 동기간에 영화 독전을 촬영 중이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재하의 구여친이었다. 둘이 싸웠어? 됐다. 남자들 찰 때부터 더 눈물 나. 여친은? 지나가다 들린 거래. 대체 어딜 가길래 손톱니를 지나가다 들리냐? 너 우는 거 아니지? 매워서 그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재하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실제로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도 장난 아니네. 어떡하냐. 수업료 내 쌤 치지 뭐. 야, 여기 생활이 좋냐?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다야. 아이고. 왜 그러냐? 어제 벼 세웠잖아. 죽다 살아나거든. 야야야 그냥 들어가. 나 진짜 가도 돼? 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야 이거 가져가. 이거 멀쩡한데? 야 이 태풍에도 안 떨어지고 끝까지 버티더라. 너랑 다르게. 독전에서는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은 연락책 락을 연기합니다. 시나리오가 재미있었고 호감이 생겨 출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진돗개요. 진돗개 아닌데? 정말로 이 선생님이 이러시고 오라고요? 누가 그러더만 이 선생은 악마라고. 잡을 수 있어요? 잡아야지. 어떻게요? 나는 잡는다. 옛날부터 이 선생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이 판을 엎으려고 한 거네. 아니요. 제가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가졌습니다. 내일 상무님 모시고 바이오한테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중국 진출 그게 이건인가? 네. 넌 아직 중국에 있는 거고 중국 바이오한테 아직 연락은 안 오는 거야. 무표정하지만 내면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며 연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무슨 거 회장님? 그 VIP 대접이 원래 이렇게 유난스러운가? 양해해 주십시오. 그 서영락 대리는 박상우랑 정리할 게 좀 있는데. 여보세요? 이사님, 진짜 이선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뺑반에서는 전담반 에이스 서민재를 연기합니다. 자, 형님들 이제 시작하시죠. 동영상 못 들어. 속도 줄이세요. 멈추시라고요. 아, 술 마신 것 같은데. 시나리오가 신선하고 재미있었으며 민재를 처음 보는 순간 딱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야, 가자. 괜찮아. 안 괜찮아. 고생했어.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걔들이 그냥 증거를 타고 와주는 게 저희한테는 땡큐죠. 오케이. 여기가 레이스하는 곳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 페터널까지 보내겠네. 모자르는데. 자, 갈게요. 서장이 군총으로 넘겼단다. 그럼 제가 그냥 현장으로 갈게요. 위험해. 아, 경찰이 그 위험하고 그런 게 어딨어. 회장님 잠시만요. 어이! 어이! 주성? 저 바쁜데. 금방 빨리 확인하고 보내드릴게요. 안경부터 가죽 자켓, 투지폰을 쓴다는 설정 등 많은 요소들을 덧댄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기사님 얼마나 걸릴까요? 다 왔어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아버지 빨리 나오세요 빨리! 아버지! 되진 거야? 위장님! 괜찮으세요? 버스터 찾아와. 버스터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잠깐만요. 뭐야? 부딪히거나 점프하는 건 스턴트 배우들이 연기했고 맨손 액션은 직접 몸을 부딪혀가며 연기했다고 합니다. 지가 죽였어. 그만해 서민재. 죽이면 안 돼. 경찰 캐릭터를 위해 친한 형을 인터뷰하며 연구했다고 합니다. 너 왔어요? 그 부서. 안 어울리나 봐. 지나가다가 엔진 뻐기면서 잠깐 들렸어요. 얘기도 좀 하고 싶어서. 겁나요? 죽을까 봐? 내가 죽는 거 겁나는 사람처럼 보여? 네 모가지 꺾어버릴 수도 있는데? 테너 서민재 순경님 김민재였다면 달랐겠지만 나도 좋은 새끼는 아니야. 내가 응? 사람 받았잖아. 그 김민재가 이제 나쁜 새끼들 잡는 게 양심도 없는 새끼. 나 나쁜 새끼 맞아. 근데 난 멈췄지. 넌 안 멈췄고. 궁금하다 운전 실력. 같이 공도 한번 뛰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저 발라줄 텐데. F1이 뭔지는 아니? 가장 안전한 기계발로 달려 손님에게 있는 대회. 양 가물던 국주 새끼가. 헬멧도 안전장치도 진행요원도 없어. 내가 너 같은 새끼들 좀 알거든? 속도가 전부인 줄 아는 새끼들. 다음엔 영장 갖고 만납시다. 나 내일 가는데? 아 그리고 다음에 너 나 만나면 죽어. 봉오동 전투에서는 독립군 분대장 이장아를 연기합니다. 숫자로 밖에 기록될 수 없는 이름 없는 영웅들을 다룬다는 것이 매력적이라서 작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쪽발이 새끼들 두놈 잡아뜨린 거 내려봤디. 야 총알에서 소리가 나던데. 참아. 야 길이나 저리나 놈들 끌고 상촌까지 간다면서. 그죠. 관두는 게 어떡하시오. 어떡 그거고. 니도 돕고 싶지만 바닥난 자금 때문에 하루하루 위태로운 상황이야. 자야 지금 올라온 놈들은 피리미 같은 새끼들하고 냄새가 달라. 싱겁게 대줄 순 없지 않니. 여긴 마지막 조선이야. 뺏기면 전부 끝이야. 마적들 도적질하라고 한 푼 두 푼 모아줄 바보들이 또 있을까? 뭐? 한 푼
그건 아주 더러운 마적이었었지. 착하게 산 지 오래됐어요. 어떻게 좀 오냐 오냐 하니까 저 영화 속 종은 실제 총이었다고 합니다. 아재, 우리 누나는 다말리리 만세 부르고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이 썩을 놈들이 한데 모아놓고 불태워서 여 안에 너희도 있다. 아이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생 장가 갈 때 색시한테 끼워줘야 한다고 끝까지 손에 쥐고. 저기 봐! 뭐가! 나 시카면 너도 똑같은 놈 되는 거야! 욕이나게 죽어라! 이 걸러새끼 미쳤니! 두 시간 남짓한 영화지만 나라를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다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혼자 갔다 오지 뭐. 까딱하면 작전이고 뭐고 다 죽어. 해장도야 너 죽어서까지 먼 길 찾아왔잖아요. 시작됩니다! 바싹 달아붙었는데. 마스코드! 마산이 우상이 가리자! 전시! 니들 나와바리라는 말 좋아하지. 여긴 내 나와바리야. 도야라 유인 작전 요구됐어. 아스코미디 그사이. 겐지 추측감. 캐릭터를 위해 3개월여 동안 사격을 배웠고 생애 처음으로 와이어 액션에도 도전했다고 합니다. 외계인 1부에서는 얼치기 도사 무르그를 연기합니다. 내 손을 집어넣으면 나와 물안개가 하나인 경지. 무르 도술이란 손짓 하나에 진광풍을 내려오며 배우고 익히면 다치는 법이 없어요. 어떤 것에도. 그럼 이것도 괜찮은가? 뽑게 뽑게. 아, 내 뽑지 마. 뽑지 말라니까. 유명한 도사가 있다면서? 여기 사례를 할 테니까. 세 사람이 맞소. 오 맞네. 자 사례도 한다니까 나서 볼까? 그대들은 무엇으로부터 도망가는가? 이놈들 현상금은 우리가 챙길 것이니 아저씨께! 내가 여기서 3일을 기다렸는데. 최동훈 감독은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그를 염두에 두고 무륵을 창조해냈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서 오셨을텐데? 겁나 바람이 나오시게! 어? 이렇게 하는 건가? 우리 가문의 백년비기를 읽었으니 아이 나쁜 놈 누구야? 연포 2000필? 근데 이 묘사가 사실적인 게 봤단 얘긴데. 개똥이. 개똥이는 내가 잘 알지. 내가 못 꺼낼 것 같아? 누가 하나 죽는 거야? 자 꺼내.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영화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아, 사람 너무 많아. 반값 지나면 꺼낼까 모르겠네. 무르기! 아, 순식간에 사라졌네. 아우, 안 재밌었어 이게. 뺨이 왜 이렇게 아프지? 어이, 여기 뭐가 있는데? 캐릭터를 위해 머리를 기르고 기계 체조 등을 배우면서 액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땡땡이야. 고소 공포증이 있어서 와이어를 타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독제? 웬 놈이냐? 해독제. 문드러 판다그러니? 액션에 공을 들여 긴 시간 찍은 결과 몸무게가 5kg 이상 살이 빠졌다고 합니다. 올빼미에서는 맹인 침술사 경수를 연기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악재를 만져. 알고 만졌겠는가? 아니 저 쥐방 올 만한 놈이? 에이. 앉아 앉아. 아 앉아. 왜 내 의원에 독약이 있습니까? 하약을 어디서 만든 게 나? 먹어 먹어. 새로운 봉사냐? 예 마마. 따라오시오. 촬영 전 주명증을 앓고 계신 분들을 인터뷰하며 연기에 더욱 힘썼다고 합니다.
중안에 시침하겠습니다. 그리하게. 오늘 내로 끝나겠느냐. 이번엔 쓸만한 취미를 잘 뽑았구나. 마음을 편히 가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내가 걱정이겠느냐. 내 아드님이 걱정이지. 전하께서 내리시는 거네. 폐가 많이 상했다고 하던데. 그 소인은 그저 취미일 뿐입니다. 의원이 병을 보고도 못 본 척할 셈이냐. 몸이 많이 경직되어 굳어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셔야 회복할 듯하옵니다. 창문을 좀 열어주게. 아바마마께서 손이 많이 차가우셨더구나. 살펴드릴 수 있겠나? 부탁하네. 예, 저와. 고맙네. 아, 보이는구나. 아닙니다, 저와. 끝까지 거짓말을 할 셈이냐. 평소 자주 보는 모델쇼에 탑 모델들의 눈빛을 참고해 꿈꾸는 듯한 눈빛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따라오게. 안 보인다는 놈이 동생에게 편지는 어찌 썼느냐. 어두운 곳에서는 조금 볼 수 있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왜 못 본다 했느냐. 소경이 보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라면 어찌하겠느냐. 잠수도 모르고 헛소리를 하였습니다. 계속 모르는 척, 안 보이는 척 할 셈이냐. 때론 눈 감고 사는 것이 몸에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올곧게 보고 사셔서 아프신 겁니다. 서상공, 불 좀 꺼주게. 확대경이라는 것이다. 의관이 되려면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안 보고 사는 게 몸에 좋다고 하여 눈을 감고 살면 되겠는가. 그럴수록 더 크게 뜨고 살아야지. 확실입니다. 자네는 명주차를 짜서 건네주게. 예, 나으리. 명주차! 예. 뭐하나? 보일 때와 안 보일 때를 구별하기 위해 눈의 초점 상태를 오가며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바늘 길이만 CG로 늘렸다고 합니다. 명주천이 더 필요하십니까? 봉오동 전투 당시 눈을 깜빡이지 않는 훈련을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열이 많이 내렸습니다. 고생이 많았네. 처소에 가서 눈을 좀 붙이. 촬영을 끝내고 1년이 지났지만 당시 버릇이 여전히 남아 아침에는 초점을 잘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어찌 믿느냐. 아무도 없느냐. 이 형에게 세자 저에게 독침을 놨습니다. 복이라도 했다는 것이냐. 어두운 곳에서는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저하께서 주셨습니다. 혹시 확대경 못 봤어?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았네. 조금 볼 수 있다는 걸 아시고도 비밀로 해주셨습니다. 이 형에게 세자 저하를 독살했다고. 예, 마마. 필요하면 내가 부를 것이니 잘 숨어있거라. 예. 보이지도 않으면서 침을 잘 드는구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델라. 캐릭터를 위해 침 놓는 연습도 부지런히 했다고 합니다. 괜찮느냐? 목격자가 제게 준 투서입니다. 목격자? 목격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형이기 봤다는 자는 독살자가 아니라 목격자입니다. 독침이 내 것이 아니더냐? 질질지 못한 놈. 힘을 빼라. 그 자를 데려오너라. 어이 어르신은 잘못 없습니다. 어이 어르신은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목격한 자가 누구냐? 말을 해보고 나서! 누구냐니까? 어? 어찌?
저 전복을 진정해서 진상했다고. 이 영화로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분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합니다. 기미하거라. 감히 전할 수라 이 독이라니! 시비를 독살을 하려고! 다양한 캐릭터를 마추모처럼 소화하며 한계 없는 배우로 발돋움한 유준열. 여전히 그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가능성이 있다, 재능이 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신예 시절 그 말에 힘을 얻고 연기했던 것처럼요.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좋은 연기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